안녕하세요. 오늘은 흔들리는 곳 수리 작업을 할 건데요. 이 사연을 들어보니 아드님이 사용을 하다 뒤로 넘어져서 큰 사고가 날 뻔한 식탁 의자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그 원인이 왜 그랬는지 한번 보시죠. 여기는 이게요. 이렇게 심하게 흔들리죠. 뒤도 이렇게 흔들리고 앞에도 흔들리고 옆으로도 이렇게 흔들리죠. 이렇게 좀 옆으로 빠지죠? 옆으로 그런 거 한 번만 더 보여줘.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이것도 이렇게 좀 이렇게 쉽게 빠지고. 근데 이런 걸 이런 식으로 수리한 겁니다. 이건 아예 불리. 이 꺽쇠로 적당히 박아서 나사못을 이렇게 조여놓은 거예요. 그리고 접착제 이런 목공꾼들을 사용하긴 했는데 방법의 완성도가 단 1%만 모자라도요 경고성은 완전히 떨어집니다. 이런 거는 어설프게 수리해서 사용하시면 정말 저희는 이런 경험을 많이 들어요. 사고 날 뻔했단. 이거는 전문가가 수리를 해야 완벽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만 집에서 직접 수리하실 때는 정말 견고하게 해서 수리를 하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용을 하시는 게. 본드를 긁어낼 건데요. 본드를 긁어내는 과정을 한번 보시죠.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본드를 다 긁어냈거든요. 이제 여기다가 목공 본드를 바를 거예요. 이거는 이제 목공용 접착제인데 이 본드를 사용해야 됩니다. 자, 여기다가 골고루 발라주는 겁니다. 이렇게 발라주고 수리를 해야 완벽하게 붙습니다. 지금 본드를 넣어서 조립을 한 상태고요. 이제 나사못을 구멍을 뚫어서 박을 겁니다. 이렇게 해야 견고해요. 여기서 뚫을 때는 굉장히 신중하게 뚫어야 돼요. 삐져나가면 안 되니까. 보시면은 가까이 보시면 본드가 안에서 스며났죠. 이게 완벽하게 붙은 겁니다. 이게 자, 지금 작업은 구멍을 메워주는 작업입니다. 저는 표면을 다듬어주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자, 이제 수리된 모습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앞전에 많이 흔들렸던 거 한번 흔들어 볼게요. 이렇게 아주 견고하죠? 여기에 목공 접착제가 지금 상태에서는 100% 굳는 건 아니에요. 이게 한 4-5일 정도 지나야 되는데 이거 한 12시간 지난 겁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도 이렇게 흔들지 않죠? 전혀 볼까요? 전혀 흔들지 않죠? 여기는 약간 빠졌던 건데 빼가지고 목공 접착제를 바르고 이렇게 끈으로 묶어서 이렇게 꽈놓으면 꽈놓고 약 한 5일 정도 후에 풀으시면 돼요. 그럼 완벽하게 이렇게 쫙 붙습니다. 예, 완성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스펀지 작업하고 이런 데 칠 까진 거 좀 손 보고 여기서 얹으면 완성이죠. 완성됐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여기 제일 많이 흔들려 상태가 안 좋았던 건데요. 여기 이 부분이 이렇게 그게 한 거 맞죠? 이렇게 흔들어 보겠습니다. 완벽하죠? 이게 한 5일 정도 지나면 이거보다 더 견고해져요. 쓰시는데 아무 문제 없고요. 이제 절대로 뒤로 넘어가는 일은 없을 겁니다. 안심하셔도 돼요.